요즘 핫한 댄스 66박 버전으로 가르쳐 주실 조성래 사부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선생님, 제가 말씀 스토리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음의 갈등을 표현할 때는 갈매기 스텝을 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놀다 오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는 18박으로 돌아오죠. 그래서 오시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에이 이야 이판 사판이다 더 신나게 룰루랄라 놀자 이런 마음을 스토리 담은 걸 66박 통합발 버전으로 재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한번 응해 주시죠. 네, 감사합니다. 4, 5, 6, 2 4, 5, 6, 2 4, 5, 6, 2 4, 5, 6, 2 4, 5, 6, 2 4, 5, 6, 2 4, 5, 6, 하나, 둘 4, 5, 차차차, 둘 갈매기 스텝입니다. 4, 5, 차차차, 둘 4, 5, 차차차, 둘 4, 5, 하나, 둘 4, 5, 6, 2 네, 여기까지가 1부였어요. 근데 거기 이어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딱 하는 거 있잖아요. 그걸 또 이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해를 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. 지금 이렇게 기본 베이직과 전진 후진 하는 거는 아까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요. 갈매기 스텝 할 때는 마음의 갈등을 표현하는 거고요. 하나 둘 4 5 6 하나 둘 4 6 2 4 5 6 2 이어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? 네. 4 5 6 2 4 5 6 2 4 5 6 2 제가 바라는 것은 6, 리듬 댄스 피겨나 스텝을 개발할 때 스토리를 엮어서 하나의 단편 드라마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이 프로그램 내용을 이와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. 앞으로 전국의 고수께서는 리듬 댄스의 발전을 위해서 스토리를 엮어나가지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